2018년 4월 28일 홍콩 주릉에 있는 대형 쇼핑몰 플라자 할리우드에서 2018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홍콩 지역 본선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주 홍콩 한국문화원장 박정택, 걸그룹 CLC 멤버 엘키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홍콩 출신인 걸그룹 CLC 멤버 엘키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현지 유럽 언론 매체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행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8일째를 맞이하는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은 3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K-POP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331개 팀이 접수한 홍콩에서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 13개 팀이 이날 지역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우승자들은 오늘 6월 말 서울 최종 결선에 초청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더필이라고 합니다. 홍콩에 네, 지금 이번 연도 3등 팀이었어요. 우리 조금 아쉽지만 오늘도 즐겼고 다들 후회 없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홍콩 커버 댄스 팀 SNDHK라고 합니다. 위상 보시다시피 NCT의 체리범 쳤고 지금 우리 2등 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코 댄스 SK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에 우승자로 진짜 영광입니다. 약간 책임감 더 약간 부담 좀 있지만 근데 저희 새로운 모습, 새로운 팀 멤버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